용산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구청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박희영 구청장의 얘기는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뭐 뒷말을 낳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그 말이 맞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게 누군가가 주관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후원하는 어떤 축제,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헬로윈이라고 해서 이제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서 이게 이제 사고가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용산구청장은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게 아, 이건 또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나?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예. 그렇다면 용산구 관내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흘 전에 사실은 용산 그 구청 관계자하고 경찰하고 뭐 이런저런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당연히 자기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뭐 사실 용산구청이 한게 뭐가 있어요? 그 회의에 참석한 거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저 발언뿐만 아니고 이번 이 사고 전체에 대해서도 사실 용산구청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체가 없으니까 축제가 아니다. 하나의 현상이다. 용산구청장 오늘 사과를 또 거듭했습니다. 수습에 힘쓰겠다.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분향소를 찾았다가 다짜고짜 욕설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 장면 잠시만 만나보고 올까요? 공직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부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 장관 말처럼 냉철한 분석이어야 대책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 그러니까 6호선 이태원역을 왜 무정차 안 했냐? 이 부분에 뒤늦은 논란을 두고 진실 공방이 있는데 이게 뭐 바로 드러날 일들인 것 같은데 이게 꽤 길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한 게저 시간의 문제와 양 당사자의 어떤 그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경찰이 9시 38분과 11시 11분에 두 차례 무정차 요청을 했다면 9시 38분부터 이 이태원의 위험을 직시했다라는 거거든요. 무정차라는 건더 이상 그쪽에 사람이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무정차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9시 38분 이후에 과연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되고,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9시 38분에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에서 유입하는 승객 진입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저 말도 이태원에 사람이 붐비고 있다는 걸 경찰이 인지했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두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9시 38분에 왜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38분과 10시 15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떨어져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충분히 사람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아쉽게 남아있는 하나의 대목인 길은 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청장도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사과를 오늘 수장들이 각각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피다만 꽃들을 위하여 모두 애도합시다라고 추모글을 써주셨고요. 국민 하나인데 정치권은 정치는 몇 갈래인지 애도 기간만이라도 하나가 돼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결국 모두의 잘못입니다. 참사에 눈물 흐르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댓글 세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이태원 참사 특집으로 하나하나 준비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 일반 정치 뉴스도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